오늘은 여러분께 놀라운 여교사의 마인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모두 우리 위대한 FM 리스트 여교사께서 버린 일이라는 것 명심해 주세요. 서울 양천구에는 배감고등학교와 양천고등학교가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천고등학교는 남고이고 배감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죠. 근데 여기 양천고와 배감고가 졸업 사진을 찍는데 하필 같은 날 같은 장소로 겹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냥 뭐그런갑다할수 있겠지만 배감고등학교에 다니는 여교사께서는 인스타에 내일 양천고도 서울 식물원 소풍이 겹친다네. 혹시 덜 떨어진 남자애들이 헛소리해도 그냥 개가 짖는구나, 열등한 생명체가 입을 놀리는구나 생각하시면 되어요, 알겠지 얘들아? 라는 인스타 글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어디 히틀러의 과거 글을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배감고등학교에 다니는 여교사께서 남학생들을 향해 개라는 표현과 덜 떨어진이라는 표현 그리고 열등한 생명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들 명심하세요, 배감고등학교의 여교사입니다. 자, 그리고 배감고에 다니는 한 학생은 이 교사의 평소 언행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평소 특정 사상과 관련된 듯한 행동과 말을 많이 하셔서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런 글까지 올리셔서 충격을 받아 저희 학교 선생님이지만 제보하게 되었다. 선생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니냐라는 학생의 발언도 나오게 되죠. 혹시나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양천고는 피해자이니까 민원을 넣으실 때꼭 배감고 여교사라는 말을 붙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태가 점점 커지니까 입박대가리 여교사는 양천고 학생들에 대한 과한 발언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라는 붕신 같은 사과문을 작성하죠. 작년 제주도 교육여행에서 타교 남학생들이 본교 여학생들에게 치근덕거렸던 기억이 떠올라 감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양천고 학생 전부를 일반화하여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이 곱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옳지 않은 언행이었습니다. 기분 나빴을 양천고 학생들에게 미안합니다. 나는 사과문 같지도 않은 사과문을 작성하는 우리 배감고 여교사의 모습. 처음 이 사건을 공론화시킨 DC인사이드 주식갤러리의 학생은 양천고 배감고 이런 이름을 모두 가려서 공론화를 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름을 까지 않으면 저 교사에게 민원폭탄을 보낼 수 없으니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멍청하게도 매일같이 남염을 하던 고3 여학생이 있는데 이 한국 여자는 이름을 가리고 공론화된 거라 그냥 아가리 다물고 있으면 조용해질 내용을 가지고 한남이 왜 이렇게 나대지? 라는 말을 적어 올리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양천고의 입장을 담은 학생의 인스타를 인증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 양천고와 백암고라는 이름이 거론되게 되고 멍청한 우리 고3 여학생 덕분에 우리는 좌표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었죠. 자랑스러운 트위터 한국여자 고3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인 양천고등학교 학생들을 달래는 SNS 글을 보고 한남이 왜 이렇게 나대지? 라는 말과 함께 인증을 해준 입박대가리 여자 덕분에 우리는 남학생들을 향해 덜 떨어진 개라 말하고 열등한 생명체라 말하는 여교사의 본진을 알아냈으니 말이죠. 여러분들 뭐하시나요? 여러분의 아들을 향해 덜 떨어진 개라 말하고 열등한 생명체라 말하는데 이거 가만히 두실 건가요?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다 우연찮게 알게 되었는데 이번 사건의 주 무대인 배감고와 양천고는 진명여고와 굉장히 가까웠네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남학생에게 덜 떨어진 개와 열등한 생명체라 말하는 여교사가 배감고에 다닌다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영상 제작에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두줄 요약. 일배 소방관을 다를때 당시 나라에서는 소방조직 이미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점으로 단호하게 조치한다 말했습니다. 학생을 올바른 길로 가르쳐야 할 교사가 열등하다는 말을 하며 우생학을 운운하는데 이거 가만히 두실 건가요?